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선지형 가수원입니다. 제가 이 가수원 다니면서 단한 가지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촬영을 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걸 계속 계획을 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탈 경사가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 가지를 이 나무를 수고를 높여 키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양부들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졌습니다. 환경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서 나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현재 보이는 이 화면 쪽으로 보시면은 이 주지를 솎아낼 만한 주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 수가 너무 작죠.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고 방제를 하고 또 소독도 하시고 뭐 개체 관리, 비배 관리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정의 목적은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한 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가지를 인위적으로 솎아내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그렇게 봐도 훤하게 뚫혀 있고, 다만 이게 이 결과 지분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이게 결과 지분 지면 가까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끝사과 열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데는 걷어주기 전정밖에 할게 없습니다. 주지는 솎아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나무가 상당히 고목이 되고 하수가 됐다. 그런 환경 조건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저게 이제 바깥 가지고 이게 이제 내향지죠. 안쪽에 있는 안맥자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 습도가 올라와서 이런 형태의 가수원은 산지형이면서 또 키를 낮게 키우면서 수양부들처럼 늘어졌기 때문에 이 습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방제를 하다 보면은 이 안쪽 이쪽에 약이 도달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기적 갈반 현상 또는 갈반병 이런 것들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바깥쪽에 가지를 놔두고 안쪽에 있는 것을 이를 제거합니다. 지금 제가 가늘게 자르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 바람의 통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적 여러분들이 이 처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게 주관인지 주진지 또이뭐 영상을 보시거나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를 다녀보셔도 막상 내 밭에 내 나무 앞에 쓰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 전정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 가수 특성에 맞게 전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래 보시면은 이게 다 꽃이 좋습니다. 보니까 좋은데 여기서는 꽃이 하나 왔죠. 늘어졌습니다. 지면에서 대략 한 25cm 됩니다. 왔는데 요도 꽃이 하나 왔고 요거는 이제 꽃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두 개, 쌍지 두 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 들려있는 꽃을 놔두면 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내려보면은 열매를 다달 수가 없죠. 그래서 벌어진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졌어요. 또 째졌고 하고, 이렇게 가지를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열매가 달리면 이렇게 땅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또이 고라니가 보면은 이 산이다 보니까 이 기순을 다 따먹습니다. 봄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두개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열매 두개 달면은 이렇게 늘어지죠. 알도 굵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세 개, 네 개만 가볍게 땄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길죠? 네, 깁니다. 여기도 꽃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땅이 대이죠, 지금. 땅이 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걷어주기 전지법입니다. 이 나무가 오래되고, 그런 나무에 이 방법 많이 쓰고, 또이 열매 가지군들이, 수양부들처럼 늘어진 데는 이렇게 걷어주기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제거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꽃은 좋은데, 데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가지. 그래서 여기서 기부해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열매가 지금 세 개와 있고, 요거는 이제 꽃이 없네요. 보니까. 없고. 요거도 보니까 너무 늘어졌으니까, 요렇게 제거 함부로 해서 여기에 열매를 대롱대롱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여기도 두개 달린 꽃이 보면은 여기 하나가 와 있고, 여기도 하나 왔거든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되이죠. 한번 보세요. 예. 되이죠. 그래서 여기를 꽃을 두고, 이큰 나무는 반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수채가 조금 약화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등에서 나온 진미티 제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복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공기를 뚫어주고, 여기도 보면은
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제거함으로 했어. 자, 제거 후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복잡죠? 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여름에 습이 올라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약지에 도달 뜯어집니다. 갈반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을 태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요건 꽃이 안 됐네요. 그래서 요것 제거하시고 이렇게 열매 두 개를 두시고 여기도 보면은 꽃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은 뭐 물론 그 처음 배울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많이 접해 보시면은 하시다 보면은 나무가 네 개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 이 전정 하나의 숙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는 암목이고 그래서 이렇게 침범했죠. 옆에 나무 앞쪽 나무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연차 변한 무고 또 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졌습니다. 늘어지면 안 됩니다. 약재가 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 하시고 저기도 이쪽 과지가 이로 침범해서 이 복잡죠. 그래서 이 늙어진 것들이 햇볕을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자 현재 자르기 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고 이거를 놔뒀습니다. 예, 달리면 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여기다가 꽃이 잘 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립 도장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제거하시고 이것도 이제 꽃이 전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이 바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등에서 나왔죠. 이거 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안쪽 뻗었는데 다 따버리면은 열매가 너무 없어요. 우리 열매 달아먹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졌죠. 너무 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모습.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요거는 또 제가 따겠습니다. 요런 모습인데 요런 것들이 좋지 않죠. 예.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열매 때문에 놔뒀습니다. 여기도 복잡합니다. 보십시오. 복잡하죠. 예, 여기서 예, 따버리고 요거는 상당히 길지만 길고 꽃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파리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토끼랑도 드셨네. 예. 그래서 제거하시고 여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 비디오 꽃이 하나 왔네요. 여기 예. 예, 과흔이 있고 여기서 등이 나오는 거 제거하시고 여기도 복잡합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고 자 요거는 또 꽃이 아니고 자 요렇게 해서 바람의 통로를 뚫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것도 역시 예. 잘라주시고 요것도 입히고 요래 하면은 요 안쪽에 손을 못 댔는데 여기가 또 복잡할 수가 있고 이것도 늘어지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고 등에서 나온 건 좋지 못한 꽃눈이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복잡하죠. 네.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시고 자 여기도 사실 이게 내양지예요. 이게 또 내양지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갈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위치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가수원 형태 나무 수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가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사과라는 과정이지만 가보시면 다 다릅니다. 보면은 모양이 다르고 또 그 집 형편도 다 다르고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조건의 위치와 다양한 수형의 나무 또 다양한 품종에 따라 가지고 전정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은 똑같습니다. 햇볕이죠. 햇볕. 그 공기 흐름, 공기 유통.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방진, 방진. 아무리 모양이 이쁘고 그렇다 그래도 탄저병, 갈반병 오면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콜라TV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요.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눈이 많았었는데 다 녹았네요. 땅이 질퍽질퍽하네요. 여기 그래도 전정을 밑에 봤던 다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함초롬하게 이렇게 우셨죠. 예. 그리고 저쪽 면 저기도 보시면 저쪽으로 뻗은 결과지고 남겨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만 잘 들어가면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확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꽃도 괜찮고 보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여기도 정리하니까 결과지고 요렇게 뻗었습니다. 예. 아주요. 교육받으신 대로 많이 따라오셨네요. 물건도 좋습니다. 방제도 잘 하시는데 저 앞에 저기 산인데 저쪽으로 갈반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저쪽에 그 노랭목이고 참 손으로 약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사형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형이네요. 여기도 복숭아네. 예. 복숭아도 여기 접으셨구나. 요런데 예, 다른 게 낙과가 없습니다. 요거 요런데 예. 우리가 보면은 이 센 가지의 복숭아를 착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부 다 이 게임 싸움이시기 때문에 낙과가 많죠. 예. 가온주께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 이 약한 가지를 많이 배치해야 복숭아가 당도도 좋고 빠지질 않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 지역에 들렀습니다. 30년 기본 넘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전정이 일부 했고 뭐 저기 다 말뚝까지인데 100% 도장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갈반 보고 이러면은 어렵죠. 예. 약은 약대로도 치고 고생대로 하시고 경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나무는 늙었지만은 이 나왔는 이 가지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리 힘이 강하다. 그래서 많이 딸 수가 없습니다. 지상부에 직립 뺏는 거 하늘로 뻗은 것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늘어진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향지 약지가 도달되도록 햇볕이 들어가도록 바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아내셔야 됩니다. 어디 가셨나? 아따 복잡다. 자 갈바 요겠죠. 그럼 좋나 안 좋나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지만은 토양 표층 위에 그름 성분이 많습니다. 이걸 잘 섞어내셔야 되는데 엄청나구나. 이거는 비도를 놔주는 낯입니다. 보니까 저런 새수는 이 그 비를 봐줬다는 평을 합니다. 자, 마사가 아닌데 이 마사가 갖다 보셨나? 아하, 이 갈반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하.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 가위를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아따 야 참 엄청나게 나왔구나. 이 수세 관리를 못하셨구나. 몇 년 만에 이 밭에 올라와 봤네. 자 제가 전화를 해서 가온주를 모시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도착해보니까 계곡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 습하고 도랑물도 많이 흐르네요. 보니까 그 저쪽에 아카시아를 죽였다 그래도 아직 잠존있는 아카시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습하기 때문에 이제 탄저가 이 감염되면 그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그게 여기 작년에 보니까 여기다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새도 그렇지만 탄저가 여기 좀 심해가지고. 델란, 비오넴, 안트라콜, 캡탄, 그 다음에 다이세넴, 그 다음 균마가, 균카바. 이 대표적인 보호제거든요. 기본 그 치료제 플러스 보호제. 또는 특별살포 보호제. 그죠? 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데 특히. 아니, 올 여름에 좀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전정, 주지는 보니까, 주지가 많이 없어요. 이래 보니까. 그죠? 다 이렇게 우회를 다 숨을 막아놔갖고 작년에. 그러니까 도장치 많이 나왔죠. 치웠더라고요, 보니까. 아. 주지는 뺄 게 많이 없는데, 증립된 거 저거. 그책 다 따셔야 되니까. 또 사용 가능한 측지가 있다면은 또 유인도 하셔야 되고. 야, 이게 병기충 방지가 상당히 까다롭겠는데. 올해 좀 골치가 붓고 되지. 예. 그 양량도 충분하셔야 되고. 여기 수질 pH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될 건데요. 수질 pH, 수질은 저기. 예. 공동물을 사용해 있어서 요 아래 물탱크 저기 저하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농약에 혼용할 수 있는 적정 pH가 나오는가? 그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5.5에서 6.8 범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 네, 참, 여기는 이제 막 산지형인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제 보시면은, 양 사이드 다 산이고,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 갈반, 탄저, 그 다음에 세피에, 거기서 날아오는 뭐 순나방이라든지, 노린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가스보이다. 그래서, 이 방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가스원을 알고 있어야 그 합당한 이 방제 처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이 방제가 아니라 이 가원 특성에 맞는 그런 방제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가원주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평지에 뻥 뚫힌 그런 가스원 여기는 방제를 한 세 번 정도는 보호제를 특별 살포를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무도 지금 주지 하나 빼셨네, 그죠? 예, 여기 빼시고. 차 지나가는 데라는 그렇게, 예, 여기 꽃이 뭐 왔을 때 꽃도 보니까 이 산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꽃이 뾰족뾰족하네. 그죠? 동동하지는 못하고 뾰족뾰족하잖아요. 요거는 뭐 괜찮네,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는 돼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리스 굴레. 굵고 이런 건 좀 뾰족한 기분이 뾰족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꽃이 자란 거예요? 그렇죠. 꽃이 커야 알도같이 굵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부에 이 주지도 못 빼겠다 이거. 이쁘던 거 이거. 꽃이 왔네 그죠? 다른 되겠다 뭐. 원래 나가야 되지만 또 무조건 다 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뭐죠? 얼른 주관하고 옆에 있는 주지하고 똑같이 컸고 이제 꼭대기 똑같이 나왔네. 꼭대기가. 그죠? 네 발, 세 발 똑같이 나왔네. 작년에 이거 요걸 조금 당겨주는 게 좋겠다, 그죠? 예. 당겨주거나 단축 해보든가. 예. 여기 우측 가지 뻗었죠, 그죠? 예. 요 하나 뻗었지 않습니까, 저거? 예. 저걸 두고 위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당겨서 없애버려요, 저거. 없애야 되겠다. 예,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이 주종 관계 때문에, 이 홍록이 때문에,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의 진입지가 동시에 크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뻗었네. 아따, 높다. 높습니다. 예. 옆에 거, 예, 그거 살리고, 예, 예. 없애버려야 돼. 예. 박아주느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이게 다 홍록, 이게 저기 자홍이에요, 이거? 여기 그 탄저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탄저병. 식구할 때도 여기 좀 자주 먹었어요, 장모님. 장모님 약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잘하라고. 내가, 내 혼자 하면 그래도 좀 그런데, 하도 옆에서 말씀 들으면 잘해주세요. 올해는 또 이렇게 욕심을 부려갖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밭이 그럼 세 군데인가요? 총 세 군데네, 그죠? 떼기 쏟아놔, 한 떼기. 여기도 사모님, 예? 네. 도장지 따신데, 여기 도장지. 여기, 도장지. 아, 도장지? 예. 다른 게 딱 주지 뺄 게 없잖아요. 뭐, 어두운 데가 없어. 다 밝은데. 흥이 섰는 건 쭉 따시면 되겠네. 자, 요상 한번 따보래요. 따가지고 한번, 따기 전하고 후를 한번 보시고.
약한 놈은 다 놔두시면 돼. 이 홍로잖아요. 네. 홍로. 아. 지금 아무도 안 오는 아주. 됐습니다. 저 센 것부터 쉬고. 쉬고. 이 안쪽에도 이제. 요런 꽃을 놔두시고, 이것도 갈색 나게 매미 먹구나, 이게. 어떤데? 나게 매미. 아, 아, 아. 이제 조기에 수확하는 품종에 중단과지에 저렇게 새끼를 다 쳐놨다니까, 저기. 예, 짧은 가지, 좋은 가지에도 말씀을 놨어요. 예. 됐습니다. 많이 따지 마시고요. 예, 요렇게. 좌우에는 너무 알뜰히 전지를 해놓으셨는데? 이 전정은 너무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복수하다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낙과가 많은 게 낙과가. 뿌리 양분을 누군가는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말끔하게 따버리니까 이 가지를 양분 정도를 쌓으면서 열매가 집니다. 그래서 낙과가 되는 거예요. 이 가지를 예. 한번 더. 어, 이거 자 네. 여기 섰는 거 따보세요. 가깝게. 내가 한번 따볼까? 요래 줘서 여기 이렇게 쭉 계세요. 이거 들고. 이제 가지를 찾으세요. 이 홍도잖아 그죠? 네. 예. 꽃을 좀 놔두셔야 돼요. 꽃을. 이게 꽃이잖아. 자, 아까 이래 땄잖아, 그죠? 자, 여기도 꽃을 놔두세요. 꽃을. 꽃을. 아시겠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있어. 나 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포츠 꽃이 많기 때문에 잘 놔두셔야죠. 여기 굵잖아. 손 조심하셔야 되겠다. 예, 아유, 걱정하지 마. 너무 길잖아요. 네. 연차 변환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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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무는 괜찮죠, 지금? 나무는 싱싱해요. 그 질소기가 너무 많아, 질소. 질소가 많다니까, 나무에. 질소가. 올해는 아무것도 거름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거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꽃이 많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꽃이 좋지 않습니까? 여상처를 놔두시면 돼요. 그래 적과를 하셔야 됩니다. 적과 적과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 조금 낮게 내볼까 봐. 네, 그래. 아니 이게 약재 방제가 안 되면은 농사는 큰일 난다. 그렇습니까? 내가 올해 저기 예. 절실 느끼고 있잖아요. 예. 방제를 잘해야 돼.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 큰일 나.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 3년간 갑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방제라. 방제 기술, 양양, 수질 pH, 약효과 있어야 되는 거죠. 약재가 잘 도달되게끔. 예.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뭐 나무 뭐 싣고 뭐 작년 홍로 2다이 3다이 그 좋은 집에 가보니까 90%가 탄전집도 있어요. 야 참. 그래서 뭐 알만 좋으면 뭐합니까? 따가 팔 게 없는데. 그렇죠. 예. 왜? 탄저 때문에. 예,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 보면. 저희도 작년에 저 밭에. 예. 아카시 나무 때문에 그런지. 예, 그때 그 그래, 아카시 있으면 큰일 나고 또. 거긴 아주 그 한 열나무 정 열나무는 안 돼. 한 대여섯 나무 아주. 예. 아이고 예. 100% 그래가지고 하나도 예. 못해서 가을까지 그냥 놔두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예. 해마다 저기 적과하고 중간까지는 차가가 괜찮은데 산 밑에 저 구름이 거예요. 예. 거기 한 다섯 여섯 나무는 아예 그냥 따내자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안쪽에 해까지 두 개 나와 있죠 저기 보세요 안쪽에. 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저 안쪽에. 안에. 예, 저 요 굵은 가지 뒤에 두 개 다 없애야 됩니다. 톱으로. 예, 없애야 됩니다. 그거. 이거? 예, 그 통째로 다 없애야 됩니다. 아. 예, 저런 게 때문에 문제인 거지. 아니요. 굵은 놈 다 없애야 돼, 그거. 이거 예, 톱을 없애야 되고, 네. 그 뒷부분 또 있죠. 뒤에. 예. 예, 그것도 저 안쪽 기부에서 다 없애야 됩니다. 두 개. 그 두 개가 제일 취약한 점입니다, 지금 저게. 이거 자체? 어, 그렇죠. 저거, 그거. 그 다 따야 됩니다, 그거. 예. 아까우시면 안 됩니다. 저거 두 개 때문에, 저기 약재 도달이 안 됩니다, 지금. 따셔야 됩니다.
그런 걸 기계로 하니까. 예. 그거 두 개 따셔야 되고. 또 여기서 한번 볶고 또. 예. 흔들러는. 아니, 이건 기쁘니까. 아니, 저기 표시를. 예. 이번은 이런 그, 이런 노목 있죠? 노목은 기부에서, 몸뚱아리에서 주지를 잘 솎아내야 돼. 그게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이에요.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요. 저 두 개가 여기서 보면은 제일 문제죠, 저게. 제일 복잡합니다. 예. 흔들러. 그거 두 개 딱. 아니, 그 기부에서 완전히 솎아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보셔야 돼. 여기. 여기도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안 잡아봐. 예. 여기서 뭐 우측에 굵은 건 하나 있죠, 지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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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몇 개 아까워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살려야 되거든. 기부에서 딱 솎아내는 길. 예.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이 굵은 가지 저 안에 나온 그저 저기 저거 요거 네, 저런 거는 약이 안 맞습니다. 네. 저거하고 요 바로 위에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 저 두 개 저 두 개를 톱을 섞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너무 길잖아요. 보세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요거 네, 요걸 두고 없애야 되는 길. 어떻게 잘라줘, 굵은 거로는? 예, 저기를 잘린 게, 요거. 예. 요걸 살리고, 아, 요거는 없앱니다. 말씀 들으면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크게 자를 게 없어요. 예. 툭툭툭 치시면 돼. 예. 요건 아까 제가 요거 잘랐게,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예. 그리고 제일 취약한 저 안쪽에 크게 두 개 나오는 게, 저게 제일 문제다. 그리고, 요 앞에 요, 요거, 이 가지에서 저, 저 또 또 있네, 저. 그, 결과적으로, 저 하나 있는 거 저거. 예, 요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제일 문제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안쪽에서 나오는 거. 저 세 가지가 이 나무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이다. 예. 그걸 아시면 돼요. 다른 성목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복잡하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농사가 또 시작이 되면은, 또 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종 가을에 깨끗한 열매 수확을 위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또 가원주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최상의 상품을 병 없는 상품을 수확하도록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또 한 해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또 많은 걱정들이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자, 한번 더 이래 뵙고 자, 오늘은 노령목 산지영 가수님이었습니다.